아, 하늘이 그레이 새끼예요. 예, 우리 그레이 새끼가 생각이 납니다. 아유, 그레이 새끼. 아유, 그레이 새끼 아주 그냥, 예? 아유, 어딨냐, 우리 그레이 새끼 어딨냐, 어딨냐, 이 그레이 새끼야.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이입니다. 낚시를 하기 앞서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릴 건데요. 이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시피 제가 아끼던 구입한 지 한 달도 안 된 그레이 새끼야가 괴한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사건 날짜는 시화방조제 휴게소 앞이고요. 날짜는 5월 14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사건 개요는 제가 지렁이를 가방에 넣기 위해서 벤치에 낚싯대를 두고 깜빡하고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낚싯대를 놓고 온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가 봤으나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불과 15분에서 20분 사이였는데요. 뭐 들고 가기는 충분한 시간이죠. 예. 그리고 제품 특징은 갈색 케이스에 들어있었고요. 조리대 끝 가이드에 검은색 링이 빠져 있습니다. 제품은 영규산업 서펙트 30호 530 원투용 은색 낚싯대고요. 습득하시거나 습득하신 분을 아신다면 조속히 여기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iks95@naver.com입니다. 제가 벌어 다니면서 택시비랑 버스비 아껴서 모은 돈으로 큰맘 먹고 산 거라서 더 안타깝고 충격이 큰데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 절대 원망하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여기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빠뜨렸는데, 예, 저 낚싯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낚시를 왔으니 즐겁게 낚시를 해야겠죠. 예, 어쩔 수 없이 오늘 오랜만에 블락드라곤이 수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해보자. 예? 보이시는 거와 같이 천진항은 항구는 아니에요. 여기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거는 맞는데 뒤에 항구는 없습니다. 예, 보이시죠? 항구는 없어요. 그리고 내항 쪽으로 보시면 예, 수심이 얕아갖고 해수욕하기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면 예, 서핑 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예, 저 오른쪽에 보면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올라가면 예, 갯바위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잘 모르겠어요. 예, 가볼 생각도 없지만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저기 초소 보이시죠? 초소가 있고 그리고 저쪽 밑에 빨간 등대가 보이는 저것은 봉포항이고요. 예, 저쪽으로 보이는 빨간 등대가 있는 곳은 아야진항입니다. 예,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리고 여기 테트라를 보시면 어저께 비가 많이 와갖고 많이 젖어있어서 내려가면 큰일 나요. 뚝배기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이 릴은 제가 요번에 새로 구입한 금양피싱의 6000번대 릴인데요. 가격은 5만원대로 중저가지만 아주 쓸만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아주 잘 날아가네요. 보이시는 저의 블랙드라곤과 예, 완전 깔맞춤이죠. 아이 멋지구나 이 녀석. 지금 보이실란가 모르겠네요. 예, 입질이 있어요 지금. 톡톡거리죠. 아이샤. 아이 가벼운데? 아이 젠장. 어 있나? 모르겠어요. 있는지 없는지. 어 뭐 있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다 뭐 있어. 뭐 있어요? 여러분 보고 한 마리 올렸습니다. 아이 젠장. 어 저 배불뚝한 거 보세요. 아 엄청 귀엽게 생겼죠? 첫수로 재수없게 보고가 올라왔네요. 예, 오늘 낚시 똥망할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여기 외양 쪽에 저기 앞에 한 100m 정도 예, 저기에 돌이 많은 건지 해초가 많은 건지 지금 던지면 99% 걸려요. 예, 여기선 계속하다가는 묶음추 다 날릴 것 같으니까 요것만 마지막으로 하고 포인트를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너무 그지 같아갖고 기분 전환하려고 나왔는데 입질이 없으니까 더 그지 같네요. 아, 하늘이 그레이 새끼예요. 예, 우리 그레이 새끼가 생각이 납니다. 아유, 그레이 새끼. 아유, 그레이 새끼 아주 그냥, 에? 아유, 어딨냐, 우리 그레이 새끼 어딨냐, 어딨냐, 이 그레이. 아, 묵직한 것이 불가사리 한 마리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아이, 젠장, 아이. 아이씨. 아이씨, 땜. 아유, 씨, 이렇게 무거워. 불가사리랑, 예, 저게 뭐야. 아유, 쓰레기 더미네, 쓰레기 더미. 아이, 젠장, 아이. 바닥에 있는 쓰레기들은 다 긁어 온 것 같아요. 아이씨, 땜. 어이, 징글징글한 불가사리. 아주 그냥, 씨. 오늘 고성 천진항과 속초 장상에서 낚시를 해봤는데요. 예, 첫 수로 제수탱이 보고가 올라오는 바람에 오늘 낚시는 똥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낚시의 천국 제주 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